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. 그 모두 다 그 탐나는 인재들이었었는데 아마 거기에 한 네 분 정도의 멘토 선생님들이 계셨을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그 팀원들을 선택하게 됐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되게 제가 애초에 생각했었던 어떤 그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. 해금을 하면서 노래를 한다든가 그리고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의 그 팀 전체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 멤버들이면 아주 좋은 앙상블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. 뭐 그런 친구들을 저는 아주 잘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매 순간이 다 인상에 깊었던 장면이긴 한데 이 팀을 처음 만났을 때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. 매우 건강했어요. 매우 밝았고요. 매우 즐거웠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바라봤고요. 뭐 그 음악들의 힘으로 아마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홍길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저항과 그 다음에 반역과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청년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그 마음 꾸준히 갖고 앞으로 좋은 음악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Play It Now 핀입니다. 저희 핀은 창작 국악 밴드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연주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. 저희 팀은 듣는 이와 연주하는 이 모두 자유롭게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. 밴드에 걸맞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리듬을 통해 각 악기의 특색을 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의 매력적인 음악 들을 준비 되셨나요? 네! 그럼 엔조이! 구두가 날 찾았나 내가 구두를 원했나
감사합니다.